오. 와. 드시면 돼. 이 뚝배기도 나이가 좀 많이 됐겠네. 많이 바뀌었어요. 요 요거는 아, 바뀌었어? 네. 요건 제가 볼 땐 조금 새 거 느낌 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하도 막 이가 빠지고 하니까. 네. 오, 좀 그 냄새는 그 저기 뭐냐? 뼈다귀 전국 냄새가 좀 나네. 육개장 냄새 나는데? 야, 난 저 고사리인 줄 알았어. 와. 아우, 감칠맛 오진다. 와. 감칠맛이 좋다. 기울 안 하려고 먹는 거예요? 손이 저울이에요, 그냥. 나는 고기 삶아 물 갖고 하는 거죠. 잡고기 넣고. 5시 반 돼서 나와서 이제 고기 삶고 끓이 장만하고 이제. 국밥이나 육개장이 좀 가까운 맛이에요. 육개장 맛이야 거의 진짜. 진짜. 육개장에 사실 소고기 넣고 빨갛게 끓인 게 육개장이니까. 이 소 건더기 봐. 얘가 얘로 들어간 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소고기 국밥은 그 소를 되게 잘게 찢어가지고 넣은 그 소고기 국밥 생각했는데 건더기가. 그러니까 소고기를 잘게 찢어서 넣은 거는 육개장이고 아. 이게 덩어리째 넣은 게 소고기 국밥. 아. 요런 비주얼이야 원래. 잔터국밥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대구 육개장보다 훨씬 덜 맵고. 맑고. 뭔가 담백하지. 담백하다, 깔끔하고. 이거 봐, 이 양이 이렇게 많아. 저는 보통 육수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건더기가 지금 소고기 하나 건져 먹었는데 수육이랑 또 다르고 너무 좋다. 건더기가 맛있다. 이야. 씹는 재미는 이 안에 있는 고기가 더 맛있고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확실히 고기가 여기는 고기가 그냥 다 했어. 고기가 너무 좋은 게 느껴져. 누린내도 전혀 안 나고 여기에 딱 올려서 도란태 줄기. 그러니까 육개장이 들어간 그거죠. 많이 많이 먹어본 맛이다. 아, 알지 이거. 이거 네. 많이 들어가지. 근데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봐요. 도란이 이 정도까지. 아, 도란태 파티. 양념을 이놈이 잘 먹으니까 안 넣을 수가 없어.
경상도에 3대 소고기 국밥이 있어요. 3대, 그 3대 국밥이 뭐예요, 그래서? 대구! 약간 육개장이지? 붉은 기름, 고추기름 떠있는 육개장. 그리고 의령. 의령의 이제 소고기 국밥은 약간 맑은 탕 느낌? 아. 탕 반. 아. 그리고 여기. 함양. 지금 먹는 것처럼 약간 갈비탕스럽기도 하고 고기가 이제 덩어리가 크게 들어간 육개장 같아요. 좀 더 담백하고. 국물이 너무 담백하고 대중적인 맛. 정말 국물 맛이라서 2030이 좋아할 만한 국물 맛인데 여기는 킥은 고기. 고기가 진짜 와. 함양이 한우가 유명하다고 했잖아. 아. 함양이 이제 우시장이 열리면은 아. 함양, 거창, 남원 멀리서 온다. 좋은 소들이 다 일로 몰린다. 지리산 갔다 오면 진짜 환장할 맛이야. 들이 마실 것 같아. 아.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에너지원이 되잖아, 이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이니까. 확실히 닭이든 소든 청정 지역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라야 맛이 있네. 스타트 고기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 든든하다.